강원도에 공연 가서 좋았어. 뭐 했어, 공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먹기만 하루 만에 갔다 왔어? 하루 종일 먹기만 했어. 먹기만 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살 하나도 안 쪘어. 어? 그렇게 하면 나 같은 사람 뭐가 되니? 많이 돌아다녀서. 뭐 먹었어? 고로케랑 고로케? 네. 고로케 서울이 제일 맛있잖아. 그 강릉의 중앙시장에 고로케집이 있는데 엄마가 거기 먹고 싶다고 간 아, 그 고로케를 먹기 위해서 강릉에 가신 거야? 우와, 대박이다. 고로케, 여기 집 앞에 여기 명랑 핫도그가 제일 맛있는데. 괜찮아. 또 먹었어. 그냥 그 중앙시장에 회도 먹었을걸요? 네 회는 저기 노량진이 제일 맛있는데 또뭐 먹었어?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닭갈비 하면 어디가 제일 떠오르니? 진짜 춘천이지? 그 춘천에 갔어. 닭갈비 골목이 있거든? 진짜 농담이야. 그 골목 다 닭갈비지야. 다 그래서 최초의 닭갈비집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먹었지. 먹었는데 아, 진짜 맛이 없어. 육안에 있지? 육안이가 짱입니다. 의정부암 뭐가 떠올리니? 의정부암 부대찌개가 떠올라요. 부대찌개가 처음 나온 데가 의정부야. 의정부를 갔지. 부대찌개 먹었어. 놀부 부대찌개 최고야. 아, 진짜. 맹세, 진짜. 저 솔직히 놀부 부대찌개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와, 이거 말도 안 돼, 소름. 거기다가 찜닭한 뭐 떠올리니? 안동 떠오르지 않아? 안동? 내가 진짜 살면서 안동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 가서 막뭐 하늘 만한 데 있고 뭐 그래서 알았지. 너무 신기했지만 찜닭을 먹으러 갔더니 찜닭 시장이거든. 시장에 다 찜닭만 파. 근데 안동 찜닭이 최고야. 아, 동탁 찜닭이. 아, 진짜로. 그리고 무슨 뭐막 프랜차이즈, 아니 그 햄버거 집 있잖아. 아, 다 필요 버거킹 짱이야. 너 수제 먹어봐. 수제 버거도 맛있다고? 입맛 수준하고 그리고 막, 아, 아무튼 짱이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다 프랜차이즈가 있잖아. 근데 짜장면 집에는 프랜차이즈가 없어. 홍콩반점. 어? 홍콩반점? 그게 중국집이잖아. 그게 짜장면 집이지 지금. 근데 홍콩반점 진짜 있네? 홍콩반점은 나안 가봤어. 저도 안 가봤어요. 그치? 네. 다 있는데 왜 중국집? 아, 풍부만들이야. 아, 와, 예리한데? 며칠 전에 친구가 가서 했어. 갑자기 생각났어. 아, 그랬어? 너네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니, 다빈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니? 다 회복이 좋아해? 뭐가 다 어때? 오늘 중국은 처음으로 어? 네,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업 같이 하는 거예요. 개고기 좋아한다 이거지. 이거 다 좋아한다 했거든. 메뚜기 뭐야, 다 좋아한다며. 양재현 뒷다리. 네? 양재현 뒷다리. 그 인육이잖아요. 너 재원이 인간으로 생각한다? 쟤는 인간 아니야. 채점합니다. 뭐 쓰는 거야? 쓰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어때? 코스 한번 보세요. 자, 1번 드릴게요. 1번 보세요. 있어도 있을까? 있어도 있어. 채점 몇 쪽이야? 90. 나 왜 없냐? 없어? 자, 넘어가면 자 96초 추정합니다 하고 분사본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에 2번 2번에 1, 3, 5답 3개다. 근데 하나 쓴 사람이 있어. 답이 3개인데 와 걔다가 틀렸어. 답이 3개인데 그 걔가 틀렸어. 답 쓰지마! 쓰는 거 아니야. 그다음 4번에 예? 아 왜? 3번 3번에 1번 Written by Mr. Brown.
다음 4번에 AF, B는 이제 BCD, BCD, AF랑 BCD. 그 다음에 5번에 Walking Around the House, Made in China, Playing the Guitar. 그치? 자, 몇 번 틀렸습니까? 아, 두 개밖에 안 걸렸어. 얘들아, 우리 이제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제 어느 정도 눈치 채야 돼. 현재분사는 뭐? 능동. 과거분사는? 수동. 수동이네. 다시 현재분사는? 능동. 능동. 과거분사는? 수동. 능동이 뭐야? 자기가 하고. 지가 하는 거지, 그치? 저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 남자를 봐라. 연주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그 남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바이올린은 연주하는 거니 되는 거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이거 좀 관심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유튜브 찾아봤어. 왜 ing를 붙이면 두 가지 변하지? 뭘로 변합니까? 명사. 명사. 또 품사 뭘로 변합니까? 형용사. 또 부사. 뭘로 변합니다. 동사에 to 붙였더니 뭘로 변합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아, 이건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우리 이거 두 개만 배웠지, 그치? 얘 이름이 뭐야? 동명사. 얘는? 현재 부사 아니잖아. 알지? 근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 우리 처음 영어 처음 생겼을 때 있지? 그 세익스피어 알아? 세익스피어가 영어 쓸 때 그때는 동명사는 ing 쓴 거 맞거든? 플레잉 이렇게 썼거든. 어? 이때는 현재분사는 이렇게 썼었어요. END. 이때는 이렇게 썼어. END. 발음이 어떻게 돼? ing, play. 이때. 근데 발음이 어때? 플레잉, 플레잉, 플레잉 똑같지? 근데 이거 바꾸는 거야. 그 헷갈려 죽겠지? 우리 앞으로 이렇게 씁시다, 현재부터. 예. 그럼 안 헷갈릴 거야. 진짜야, 진짜. 실제 인사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뀐 거예요. 자, 틀린 거 얘기해보세요. 왜 얘기 안 해요? 틀렸잖아. 아, 지금 2번 한다 맞구나. 2번 보세요. 마크는 works at factory. 어디서 일할때? 자동차를 만드는 factory. 공장에서 일했지, 그치? 2번은 보셔야 돼, 2번. 2번 체크보세요. 그래서 이 ing는 뭡니까? 현재분사 맞지, 그치? 그래서 ing꼴로 된 거 찾는 거야. 나보세요. 그런데 현재분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대부분이다. 그 다음 과거분사는 뒤에 목적어가 절대 없다. 알았지? 보세요. 1번 봐봐. 뒤에 모빌 어플리케이션 목적. 모빌 어플리케이션 목적. 목적어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그냥 ing 쓰자. 알았냐? 어? 해석해볼까? 조나단은 뭐에 관심이 있었대? 모빌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에 뭐 있었어? 그치? 근데 이거는 것이니까 이건 뭐야? 동명사지? 그래도 형태는 똑같잖아, ing. 그래서 1번 정답인 거야. 이해됐어? 3번 보세요. 앞에 is 뭐야? is 다 많이 써야죠. 맞아. 그 다음 뒤에 컵케이스라는 목적어 있어, 없어? 있으면 ing 써야죠. 야, 자꾸 얘기하잖아. 5번 보세요. 뒤에 new audience라는 목적어 있어, 없어? 있잖아. ing 써야죠. 맞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나와보세요.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아니죠. 목적어 없으면? PP인 경우가 대부분. 근데 ING인 경우도 있다. 언제? 자동차일 때. 자동차 나중에 좀 더 할게. 알았지? 또 몇 번? 4번 봅시다. 4번 A봐. 해서. 그 얘기는? 여기는 친구예요. 우는? 중이다. 지금. 얘 이름 뭐야? 현윤이. 얘 이름 뭐야? ing. 크라잉. 크라잉. 얘 이름 뭐냐고. 품사.
너만 중이다. 현재 분사 써봐. 현재 분사 A는 현재 분사 써주라는 거고 밑에 거 She is good at swimming. 재현아 이 swimming 품사 뭡니까? swimming이요? 어 at 전치사지니까 아 그 명사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위에 A는 현재 분사 찾으라는 거고 밑에 있는 B는 동명사 찾으라는 거지 그치?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어? 동명사는 뭐뭐 하는? 컷 아니야? 맞지? 그래서 A 보세요. 장면 하나 한 명씩 서준이 예? 아 어디는 뭐지? 선우야 선우야 A 봐봐. He was in 해서 그는? 그는 어제 혼자 놀이를 갔다. 어 얘 동명사 현재 분사 빨리 해라 쉬어. 아씨 노래한 중이었다. 아 비동사 플러스 ing야. 좀 잡다 버렸네. 또 현재 분사 다음 B 예림이 해서 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 뭐다? 동명사고 현윤이 C 이래서 해석시키는 거야. 해석해야 한다. 야, afraid가 무슨 뜻이냐? 두려워하다. 해석 다시. 난 그들은. 아, 나는. 두려워. 어. 뭐를? 아니, 바이바이스를 빼고. 고잉이 뭐야? 그걸 가는 것을 두려워한 말이야. 이 품사 뭐야, 빨리? 동명사. 재현이 D. 이거는 쿠킹 오일 동그라미. 쿠킹 오일이 얘들아 그 식용유예요. 식용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지. 그게 동명사입니다. 재현이 D. 그 남자의 취미는 어. 유명한 그림을 예술을 모으는 것이다. 어? 지금 해서 모은 것이다라고 했지? 그게 동명사인데 얘들아 여기 집중해봐. 앞에 비동사 어제 있지? 비동사 플러스 ing는 대부분 뭐야? 진행형이지. 네. 얘는 것이다는 게 동명사다. 알았지? 주어가 합이면 무조건 동명사야. 무조건 동명사다. 합이면. 알았지? 합이가 뭔데? 취미니까. 오케이. 수진이 네? 아, F. 내가 하는 건데. 다시 해서 이상하다. 나는. 나는? 내가 아는 남자는 아니지. 노가 현재부터. 하고 있는 남자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다? 현재 분사. 그래서 전부 다 분리해 보세요. 현재 분사 뭐뭐 있어? A. A 뭐 현재 분사? 동명사는? EDC. EDC 된 거야. 옆에 다 써 있어야 된다 얘들아. 문제 풀 때. 또 됐어. 아 또 틀린 거 있어야 돼. 어? 1번. 자 A 봐봐. 니모라 뭐 하는? 부르느냐 불리느냐. 너 몇 번 썼니? 아 5번 썼어? 하나도 안 맞아. 자 불 니모라 불리는 골드피시잖아. 그치? 맞지? 그다음 2번 BS 해봐. 영어로 겉승이니까 ing 동명사 써야지. 맞아? CS 해봐. 나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의 감정 못 써야 돼. 아니 왜 이래 진짜. 아 이거 왜 이래 헷갈리냐. 얘들아 사람의 감정은 PP야. 오케이 알았지. 사람의 감정 제발. 사람의 감정 PP야. 사물의 감정은 아니지. 또 넘겨.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다 집중, 여기. 실패하면 돼요. 뜨지 마. 알았지? 우리 지금까지 현재 분사 바꿔보자 했습니다. 알았지? 다시, 우리 지금까지 뭐 했다고? 현재 분사 바꿔보자. 현재 분사 바꿔보자 했다. 능동은 ing. 수동은 pp. 자, 보세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분사 구문할 거야. 아씨 졸라 짜증나지. 지금까지 뭐 했다고? 현재 분사 과거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합치면 뭐라고 한다? 분사라고 하는데 여기 봐 나가야 돼. 너 나 좋아하지? 근데 왜 이렇게 못 쳐다봐? 너 나 못 쳐다보면 나 좋아하는 걸로 감추한다. 알았지? 원래 좋아하면 눈 못 쳐다보고 그래. 난 널 확실히 안 좋아해. 알지? 확실해. 얘 좋아, 내가 얘 좋아하는 거야. 알지? 쟤는 지금 나 좋아. 왜냐면 눈을 못 쳐서. 나 결혼했었나? 그거 나 여자였나? 자. 어? 얘 나 좋아한다. 아, 진짜! 안 돼. 둘이 싸워, 알았지? 이기는 사람 내가 상 줄게. 너 왜 그때 왜 목을 안 와? 얘는 당당히 웃긴데. 얘 쏙! 선생님, 사주시죠! 바로 사주지! 너 어때? 뭔가 욕심 많은 거 좀 보자.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 대장,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이 합치면 분사라는 걸 한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분사 구문을 할 거야. 내 이 얘기 왜 자꾸 하는 줄 알아? 왜 할까? 아, 분사 구문은 또 뭔데? 분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맞아. 알았지? 근데 조금 달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분사. 분사 구문 할게요. 분사 구문. 알았지? 예전에 한번 다 들은 사람 있지?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뭐니? 분사 구문이 뭐니? 뭐니? 아, 지하니까 없으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네. 예림이, 분사 구문 뭐니? 아씨. 대충 기억나. 대충 기억나. 오케이. 설명 못 해. 오케이. 좋았습니다. 분사 구문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접속사가 있고. 아, XX 그거. 어, 그렇지.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콤마하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거든? 맞니? 접속사 아는 거 다 얘기해봐.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 다 얘기해봐. 접속사 실수? 좋았습니다. 웬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먼저 나와요. 뭐뭐 할 때? 그렇지. 또? 에즈 나와야 돼. 에즈. 에즈 무슨 뜻이야?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에즈 기억해야 돼. 어, 쟤 또 못 본다 또. 아, 기죽어. 지금 머리를 왜 묶고 있는 거야 지금 날 쳐다보라니까. 아, 기쁘게 보고 싶어. 계속 머리 많이 찍어. 그리고 누가 여기 염색해줬어?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야? 여기 치와와나 푸들이 이렇게 하거든? 우리 집 강아지가 끝에만 이렇게 귀 이게 강아지 이렇게 있으면 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귀만 이렇게 하거든? 어? 너무 귀엽게 생겼네. 너랑 닮았네. 아, 좋아하기보다. 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눈도 안 보고 머리 만지고 끝에 머리 여기 잘 상했나 안 상했나 칠까하고. 아, 안 된다. 나 결혼해서 안 돼. 소금은 뭐해 지랄. 야 이거야 가보이거든? 지금 이거야 가보이다 진짜. 웃겨. 애슨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는 동시 따라하세요. 동시동작. 동시동작. 나 지금 뭐하고 있니? 걸으면서. 걸으면서? 통하고 있지 그치? 그치? 쟤는 나를 꼬라보면서 속으로 욕하고 있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뭘봐이 새끼야. 나는 욕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 어? 어? 왜? 어? 아 같은 거 봐. 둘다 봐. 아 씨. 어 지적질 하지 마. 지안이가 없으니까 애들이. 지안이 어디 갔다고?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에 뭐 새끼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기억해보세요. 알았지? 그 다음 뭐뭐 때문에 아 뭐뭐 때문에 뭐 있으니까 아 와일드 있어. 와일드 뭐뭐 하면서야 또 뭐뭐 때문에 뭐가 있어? Because since도 뭐뭐 때문에다. 뭐라고 이거? 때문에. 때문에 됐지? 뭐뭐 한다면 if 있어.
됐지? 마지막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 1분 많이 틀립니다.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용진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우를 좋아한다. 선우는 남자야, 남자 알지? 가끔씩 보시는 분들이 근데 남자애들한테 이런 농담 하잖아. 여자한테 하는 줄 알고. 아무튼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어? 비록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얼도 이게 뭐라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접속사가 있죠?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적지만 지금 봐.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뭐가 있어?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 주어 동사가 있지,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주어가 같잖아? 두 개의 주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주어를 없애. 하나를 없애주는 게 맞아. 우리 평소에도 다 그렇게 하잖아.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똥 쌀 때 나는 혼한다. 그래. 나는 혼을 한다. 아, 혼을 본다. 혼을 사용한다.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너 해봐. 네 그대로 얘기해봐. 시작. 나는 똥 쌀 때 나는 폰을 사용해. 이상하지?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똥 쌀 때 똥 사면서 똥 쌀 때 나는 폰을 맞아. 이거 두 번 얘기해야 돼. 안 하거든. 다시 또 물어볼게. 너 몇 살이니? 아이, 이게 뭐 잘못했니? 주어를 뺐지, 그지? 자, 너 몇 살이니? 15살. 아, 얘도 또 주어를 뺐네. 아, 너 이름 뭐니? 응사. 아, 주어를 넣으라고, 주어를. 내 이름 응사. 존나 명심하지. 아니, 너 몇 살이니? 하는데, 저는 문선우입니다. 아, 몇 살이니? 저는 17살입니다. 이상하잖아. 그지? 주어를 빼줘야 돼. 이게 언어의 효율성이야. 알았지? 너 학교 어디니? 주어 넣어서. 저는 고암학교에 다닙니다. 존나 미친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항상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분사구문을 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나중에 너네 외국 갔을 때 진짜 되게 미국 갈 일이 생겼다. 어?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프랑스, 아 영국이든 뭐 호주든 캐나다든 어디든 갈 거야. 분명히. 근데 갔는데 분사구문을 안 씁니다. 그러면 존나 병신이 있어. Hey, what's your name? My name is 문서는. Nice to meet you. 그럴 거 아니야. 병신같이 웃으면서. My name is 문서는. 그럴 거 아니야, 니네. Hey, what's your name? 하면 용진 이렇게 하는 거야. I'm 용진 하든가. My name is 문서도. 네가 생각하는 이상하지? 이상하죠. 이상해. 이제 빼줘야 돼. 이제 뺀다. 똥 쌀 때 난 폰을 한다. 자, 어렵게. 자, 똥 쌀 때 오늘 시작. 웬? 대답. 주어. 웬 아이? 이제 똥 쌀 때 오늘 뭐지? 아휴. 아, 그 일 이제. 이거 어떻게 가냐? 아, 똥마려. 영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영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어. 영어에다 지금 수천만 쓰는 똥 써야 영어를 몰라. 이것도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한국에서 대변을 놓다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덤프 트럭 알아? 덤프 트럭 알지? 그럼 뭐 나와? 똥 나오잖아, 똥처럼 생긴 게 나오잖아. 그 take a dump. 따라서 take a dump. Take a dump. When I take a dump. 내가 똥 쌀 때 어떤 애들은 푸푸 하던데. 푸푸는 그 애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뭐 50살 되고 아 푸푸 막 50살 되고 시시 이건 이상하잖아. 이제 PP 안 돼?
푸푸 피피 안 돼? 알았지? 왜 take down? 내가 뭐 할 때? 동사 할 때 I use my phone. 됐지? 나는 뭐 한다? 핸드폰을 사용한다. 그치? 그런데 I를 두 번 쓰면 돼야 돼. 이거 병신 같은 거야? 얘를 없앤다 해. 그치? 근데 얘 없앴더니 얘도 없애고 싶어. 얘도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없애고 없애고. 그러니까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 동사가 몇 개 생기니? 두 개 생기지. 아 동사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지. 동사 몇 개 생긴다? 두 개 생기지. 그러면 ing나 pp를 써주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다 아까 여기 봐. 목적어가 있는 것인가? 목적어가 있는 것인가? 똥을 ing 쓰는 거야. ing 쓰는 거야. 목적어가 없으면 pp 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잘 알아야 분사분도 풀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대부분 ing 쓰니까 따라하세요. xxing. 자 다시 집중. 이거 집중 안 하면 문제 다 틀리나 해? 야 너네 둘 문제 제대로 풀어. 알았지? 자 1번 이렇게 됐고 2번 만약에 접속사나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가 있는데 얘네 둘이 뭐 할 때 대답? 같을 때. 같을 때 뭐 쓴다? X, X, I, H 하고 콤마 주어 사용했을까? 따라하세요. X, X, I, H. X, X, I, H. 또 따라해봐. X, X, I, H. X가 시발이 아닙니다. 야, 뭐 무대 여기 있으면 X, X가 대부분 시발이잖아. 그치? 시발 이렇게. 아, 여기까지 해야 되냐 내가? 시발 너 나 좋아해? 씨발 맞지? XX 아니지? 오케이? 문제 하나 풉니다. 6번 보세요. 90도쪽 이거 못 풀면 선우야. 예. 이거 못 풀면 문선우다. 알았지? 문선우 결혼해야 돼. 선생님 아니 나랑 하는 거야. 자 6번 보세요. When I saw the singer 해서 내가 내가 봤을 때 나는 되게 신났지, 그치? 자, I, I 연결. I랑 I 연결. 둘이 같아, 달라. 같지, 그치? 그래서 시발 응용해야겠지, 그치? 해봐, 어떻게 하니? When 없애고, I 없애고, 그 다음 어떻게 하니? ING 쓰면 되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뭔가? When I 생략하면 되지? 그래서 When I를 생략하고, 써에다 ing 붙이면 현우나 어떻게 돼? ing ing 붙이면 어떻게 돼? 아 크게 얘기 안 들려. 아니 써에다 ing랑 붙여보라고. 대답하라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써에다 ing 붙이면 어떻게 돼? 승인이지. 동사 원형에다 ing 붙여야지. 시켜. 근데 얘들아 이거 많이 틀려. 여기 ing 붙일 때 뭐 하라고? 동사 원형에다 ing 붙여야 돼. 알았지? 쏘잉 하면 나 진짜 날라차게 한다. 아니 내가 제일 어이없었던 건 뭐였냐면 비동사 있지? 비동사 was 있지? 거기다 ing 붙이면 어떻게 돼? is it being. 워징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비동사는 being 쓰는 거야. 어? 워징 나 진짜 날라차게 한다. 이징도 죽여버릴 거야. 아 진짜 죽일 거야 진짜. 나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진짜. 알았지? 워징은 뭐야 워징? 완전 예림이도 아닌 거 워징. 뭐야 너도 옛날 워징 했잖아. 세 번째. 자, 책 다시 봐. 8번 보세요. 8번 보세요. If you take this train, you 연결. 자, XXING. 해봐. 자, 우리
정답은? 3번. 3번 페이킹 정답입니다. 어, 천재네. 됐지? 자, 현윤이 9번 해봐. 정답. 안 들려, 빨리. Feeling입니다. Felting 나 가만 안 있어. Felting 나 가만 안 있어. 자, 10번 어렵다 해. 선우 10번 해봐. 워징 쓴다. 진짜 죽인다. 알았지? 10번 빨리 선우 쓰지 말고. 워징 쓴다. 죽인다 그랬어. 워징 쓰면 죽인다. 워징 쓰면 죽인다. 아, 대답해 그냥. 어, being 쓰기 정답이지. XXIG. 지금 이거 어렵나 보지?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치? 오히려 분사본보다 쉽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분사본 뭔지 알겠지? XXIH. 시발, 오케이? 됐지? 그런데, 어, 아, 이거 하면 좀 어려울까? 오케이. 봐봐. When I was chased. I called police. 봐봐. 내가 뭐 할 때? chase가 뭐야? 쫓다란 뜻이야, 쫓다. chase는 쫓다다. 이거 알지? 근데 was chased는 무슨 뜻이니? 조개, 네, 조제. 조제. 조깔봐. 네? 오래 돌아. 자, chased는 쫓다야. 그럼 being was chased는 뭐예요? 쫓? 기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수동태다. 그러면 봐봐. 해석 시작. 내가 쫓겼을 때 난 뭐 했어? 경찰에 전화했지, 그치? 아니? 자, XXIG 해본다. 얘네들 같으니까. 해본다. 시작. X, X. 그럼 뭐가 되니? Being. Being chased가 되지. 맞지? 그런데, 여기 뒤에 PP, 얘 PP지? 어? Being은 뒤에 ING와 PP가 있으면, 야, 10번 봐봐. 10번 Being 뒤에 뭐 있어? Sick 있지? 얘는 ING와 PP가 아니지. 이때 생략하면 안 돼. 여기 보세요. being 뒤에 ING나 PP가 있으면 얘 생략하는 거야. 아,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생략하자. being. 알았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생략 가능하네. 알았지? 그럼 얘 어떻게 돼? 얘도 없어지는 거지. 되니? 그럼 chased다는 무슨 뜻이야? 쫓길 때 계속 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얘는 XXING지. 네. 근데 얘는 뭐야? XX. XX. X. X. PP입니다.